경상북도 청송군 주황산면 주산지리 산 124번지 중앙산 절골계곡에 다녀왔습니다. 절골협곡은 주황산 감해 봉황거암 능선 남동쪽 절골탄방지원센터에서 대문다리까지 약 5km 구간으로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. 계곡은 응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응해암은 고온으로 분출되어 흐르면서 쌓인 회류응해암으로 뜨거운 화산재와 구석들이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진 용결응해암이다. 용결작용을 겪은 응해암은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수직방향으로 틈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 틈들을 따라 암석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까가지르는 수직절벽들이 병풍처럼 펼쳐있는 긴 협곡을 형성했다. 절골협곡에서는 피암의 구조가 잘 발달하여 화산분출지를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. 절골협곡은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한 친환경적 탐방로로 관광객들은 여우를 따라 노인 징검다리를 이용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. 옛날 운수암이라는 절이 있어 절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